이런 거예요. 또 후한서에 보면은 왕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왕조가 낙랑 사람인데, 군, 그러니까 낙랑군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나오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또 배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배인을 낙랑군 산하에 장잠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잠현령에 임명했다라고 하고,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장자면은 기지 제요동, 그 땅은 기지 제요동,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료는, 모든 중국의 사료는 여기 이거저거 할거 없이 계속 고대 요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평양에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평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뭐할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우린 토론은 안 합니다. 이거예요. 우린 토론 안 합니다.